네, 저희 미즈파 FC는 2012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창단을 맨 처음 했고요. 이제 맨 처음에 고등학교 애들로 친구들로 같이 시작을 했고 실력보다는 재미 위주로 축구를 하는 그런 축구팀이고 현재까지 즐겁게 잘 차고 있습니다. 한인리그 최고 성적은 한 3위까지 했고요. 2015년 때 그때 나름 강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전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인리그는 안 뛰고 외국인 리그, 캐나다 현지인 리그 뛰고 있고요. 뭐 아직까지 재밌게 잘 하고 있고, 예.